안녕하세요. 헬렌 이모예요. 오늘 아침에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 선주문했던 책이 새벽에 도착했나봐요.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아주 스피드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양준일님의 삶의 희노애락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들 아름다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유튜브들이 이 책 내용을 사실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많이 스포를 해서 사실 내용이 조금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하보도 많이 실려 있고 또 몇몇 내용은 처음 보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즐겁게 읽었습니다. 소장의 가치로 더 반갑게 구매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은 양준일 님이 패션에 대한 철학이 좀 남다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알렉산드라 디마의 17세기를 배경으로 한 삼총사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17세기 패션, 17세기 어떤 그 룩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퍼프 소매, 이런 퍼프 소매가 그러니까 옛날에 리베카 할 때도 이런 퍼프 소매 블라우스를 많이 입고 나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때 1991년도에는 양준일 씨에 대해서 저 여자 옷 같은 저 옷을 입은 저 남자는 뭐야 하면서 좀 더 불편하게 봤던 그 룩이죠. 바야흐로 2020년 SS에는 이 퍼프 소매 이런 볼륨감 있는 소매 디테일이 아주 제일 트렌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행하는 아이템이고 여러분도 이런 스타일은 하나씩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2020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퍼프 소매로 된 그러니까 파워숄더 오버사이즈 재킷도 꼭 구매해야 되는 어떤 아이템이지만 이런 블라우스나 셔츠나 티셔츠에 응용된 이런 퍼프 소매나 볼륨감 있는 아이템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세기 패션 하면 사실 16세기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패션의 가독이었는데 그 패션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의 그 의식의 흐름에 그 패션에 대한 철학, 그 패션 기호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2월 4일 날 됐잖아요. 선주매가 시작된 게. 근데 그때 14, 뭐 알라딘, 파크 도서 이런 데 모든 데서 뭐 구매 1위를 차지한다는 뉴스, 그러니까 소식을 봤는데요. 구매의 주체가 누굴까? 물론 이제 양준일 씨 팬이 그게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팬미팅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 큰 팬덤을 형성한 세대가 X세대라고 할 수 있죠. 40대가 그의 주축이 되고 그 X세대, 저도 이제 X세대에 속하지만 그 X세대가 제일 많이 그 포지션을 차지했다면 시간이 가면서 그 X세대와 30대와 뭐 이쪽이 더 주류였다면 좀 시간이 가면서 그 2020년 트렌드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죠. 58세대. 그 58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너무나 절묘하게 양준일 씨 뉴트로의 신도론과 뉴트로의 트렌드와 또 58세대의 트렌드가 만나는 접점이 양준일 씨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58세대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1950년대 전쟁 직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를 58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58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8세대 그 정도 나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들어가는 나이죠. 근데 이제는 중년층, 신중년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세대를. 그럴 만큼 소비에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소비의 이 볼륨이 제일 큰 세대라고도 규정 짓더라고요. 그만큼 58세대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고 그 58세대가 유튜브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도 86%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어떤 트렌드의 주체, 뭐 아니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그 58세대가 양준일 씨 팬덤에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늘어나면서 책을 구매한다든가 뭐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뭐 양준일 씨가 광고하는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소비의 주체로서 그 58세대가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세대가 트렌드 키워드에도 중요하고 진짜 2020년대에는 소비의 주체로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진 세대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양준일 씨에게 그런 팬들이 더 증가하고 더 많이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양준일 씨가 앞으로 가는 행보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 번씩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또 제가 얘기하는 58세대의 어떤 흐름, 그 뉴트로 양준일 씨의 어떤 앞으로의 선세이션한 어떤 행보 그런 거하고 연관 지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보는 것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패션에 대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갖고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